그러니까 53인데 이제 플러스만 알려줘요. 또 맞는데? 아직 어리네. 이게 프로그레션이에요. 이게 10분이 더 이게 프로그레션이잖아요. 네, 20. 10분이 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날이 30 지났죠. 30 지나고 그 다음에 양자리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8을 더 해요. 평소자리 10일 보면은 지금 만 28이에요. 네, 그렇게 10일 동안 60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면 되죠. 60에다가 여기에다가 쌍둥이 자리 10년 동안은 30년, 30년을 6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3살 더. 옆에서 가르쳐 주세요. 모르는 분들. 만원을 집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네, 49. 네, 49. 네, 49인데. 네. 그러면 지금. 네. 여기에서. 네. 지금 여기가 여기는 현재 저기 방송 사람 근데 요게 하루 지나면 0.5 어제 이제 시작해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맞네. 내가 여기 보면은 보시면은 아니야 50 안 났어. 나온 이름만 맞죠? 나온 이름만 맞죠? 나온 여덟 명. 그러니까 이 시간을 기준으로 내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한국 나이를 쓰잖아. 여기 보세요. 여기 한국 나이를 쓰잖아요. 한국 나이를 써서 그 나이가 계산 보통 서양 같은 경우는 딱 자기 생일이 돼야 한 살을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 나이 있지 무슨 또 저기 설날이 지나면 한 살 먹지 해가지고요. 보통은 2, 3년 차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알고 있는 나이보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하는데 실제로 여기 프로그레션은 1년에 1도만 움직이기 때문에 나의 실제 그 맞나이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보잖아요. 이 책, 사비아신벌책 보면은 태양의 현재 움직임을 봐서 해석하는 게 또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 프로그레션 태양의 도수를 보면 돼요. 그게 1년에 1도씩 움직인 거니까. 외국인들이 심지어 내 나이는 몇 년, 몇 개월이에요까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 태양의 도수가 안, 그 덜 갔을 때는요, 그 만나이로 1도만 안 움직, 그 저기, 하루 이틀만 안 움직여도 내가 아직 만나이로 한 살을 안 먹은 거야. 근데 지금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며칠 이내로 0.00 분인가 차이 났으니까 한 1도 차이 났어요? 1도가 아니고 2분? 9초? 아이고 2분 정도 차이 나. 그러면은 며칠 이내로 한 살을 먹는 거지. 자기 생일하고 이제 맞아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레션에 태양과 달을 아니 그 지금 여기 나의 원래 네이탈 차트의 태양하고요 현재 움직임의 상태를 보면은 그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레션 태양이요 한 바퀴 삥 도는데 360년 걸려요. 360년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원래 태양이 있던 자리를 회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사인에 그 30년이 걸리잖아요. 한 사인에 30년 걸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몇 사인 가지 않고 나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네요. 우주적으로. 그래서 태양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태양의 위치.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태양과 달.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게 프로그레션 문이거든요. 문을 할 거예요. 프로그레션 문 페이스를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거에서 여기 위치를 지금 다 바꿔주세요. 뒤에 막 그 저기 사인별로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앞으로 좀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 위치 지금 해놓은 거.
그 사는 게 요만큼 온 거죠? 네. 아, 나 지금 산 게 그만큼 온 거예요. 이클립스까지 그냥 다 앞으로 땡겨요? 아, 예. 이클립스까지 다 당겨도 돼요. 전부. 봄에 있구나, 내가 그러면. 지금. 다 당겨놨죠? 네. 맨날 할 때마다 이거를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안식장이 이대로 세팅을 해서 줘. 그래서 수업할 때마다 뒤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은 제가 바꿔놨어. 여기 바꿨죠? 이렇게 바꾸. 프로그레션 문. 여기 보면은요. 프로그레션 문은 네이탈의 문처럼 정서와 분노가는 상관이 없어요. 네이탈의 문은요. 우리의 네이탈. 네이탈 문은 뭐예요? 내가 타고날 때 나의 정서. 우리 네이탈 문 보죠. 문 페이스 보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네이탈은 자기의 정서예요. 정서. 과거이고 어머니이고 어린 시절이고 순수한 개인적인 그 자기 성향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레션 문, 그러므로 프로그레션 문 자체는 주인공의 캐릭터가 부여되지 않고 빛의 전달자로서의 행성 에너지를 지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레션 문이 있는 곳은요, 이 사람의 정서가 아니고요, 라이트 역할을 해요. 프로그레션 문이 있는 하우스 있죠? 하우스에 따우커니 그 사람의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반짝반짝.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전체 나머지는 다 까만데 이 영역만 다리 이렇게 딱 보니까 빛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역에서. 그래서 프로그레스 문이 통과하는 하우스의 영역과 행성에 환하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내적 의식이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하게 만든다. 내적 의식.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마음이 안 가 있는데 이 영역에서 빛이 확 들어오니까 내 내면이